어서 책 읽기 좋은 날.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이상현입니다. 작가 오 헨리, 본명 윌리엄 시드니 포터. 그는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스버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지방의 유명한 의사였고 어머니는 문학적 재능이 뛰어났다. 그러나 어려서 양친을 잃어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숙부의 약방을 거들고 있다가 1882년 텍사스주로 가서 카우보이, 점원, 직공 등의 일을 했다. 1887년 25살의 나이에 17살의 소녀와 결혼하였고 1891년 오스틴 은행에 근무하면서 아내의 내조를 얻어 주간지를 창간했으며 지방신문의 유머러스한 일화를 기고하는 등 문필 생활을 시작하였다. 1896년 2년 전 그만둔 은행에서의 공금 횡령 혐의로 고소당하자 남미로 도망갔으나 아내가 중태에 빠지게 되면서 다시 돌아와 체포되었다. 3년간 감옥 생활을 하는 사이에 얻은 풍부한 체험을 소재로 단편소설을 쓰기 시작하여 이러한 경험이 훌륭한 작가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석방 후 뉴욕으로 나와 본격적인 작가 생활을 시작하였고 불과 10년 남짓한 작가 활동 기간 동안 300편에 가까운 단편소설을 썼다. 그는 순수한 단편 작가로 따뜻한 유머와 깊은 페이소스를 작품에서 풍기며 모파상과 체우프에게도 비교된다. 미국 남부나 뉴욕 뒷골목에 사는 가난한 서민과 빈민들의 애환을 다채로운 표현과 교묘한 화술로 그린 것이 특징이다. 특히 독자의 의표를 찌르는 줄거리의 결말은 기교적으로도 뛰어나다. 문학사적으로 비중 있는 작가는 아니지만 대표적 단편 경찰관과 찬송가, 마지막 입새 등에서는 따뜻한 휴머니즘을 탁월하게 묘사하였다. 이 밖에도 대표적 단편 현자의 선물, 20년 후, 단편집 운명의 길, 사망 후에 나온 뒹구르는 돌 등의 작품이 있다. 드라마 오디오북 순경과 찬송가 작가 오 헨리. 메디슨 광장의 벤치에 앉아 소피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기러기 떼들이 밤마다 하늘 높이 가로지르며 울거나 묽게 모피코트가 필요한 여인들이 남편에게 상냥이자거나 소피가 광장한 그의 벤치에서 몸을 뒤척이거나 하는 것은 겨울이 코앞에 닥쳤다는 의미이다. 마른 잎 하나가 소피의 무릎에 떨어졌다. 그것은 동장군이 온다는 신호였다. 동장군은 매우 친절해서 메디슨 공원을 자주 이용하는 단골들에게 해마다 찾아오기 전이면 반드시 예고를 해주고 있었다. 이곳 주민들이 미리 겨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내거리 모퉁이에 서서 떠돌이 저택의 문지기인 북풍에게 명함을 건네주는 것이다. 소피도 다가올 강추위에 대비하여 세입위원회의 단독위원이라도 된 듯한 각오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벤치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것이었다. 따뜻한 겨울을 나고자 하는 소피의 희망은 터무니없이 지나친 욕심은 아니었다. 지중해를 항해한다던가 남쪽의 하늘 아래에서 하품을 한다던가 나폴리만의 배를 띄우고 싶다던가 하는 그런 사치스러운 것들은 아니었던 것이다. 블랙 웰스 섬.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블랙 웰스 섬 안에 있는 형무소에서의 석 달이 그가 바라는 소망의 전부였다. 북풍이나 순경의 시달림에서 벗어나 먹을 것과 잠자리가 보장되는 곳에서 마음이 맞는 친구와 석 달을 보낼 수만 있다면 소피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지난 몇 해 동안 그의 겨울철 숙소는 그렇게 후한 대접을 해주는 블랙 웰스 섬이었다. 그보다 운이 좋은 뉴욕 사람들이 매년 겨울 괌 해변이나 리베에라 해안으로 가는 표를 사는 것처럼 소피도
매년 블랙 웰스 섬으로 가기 위한 조촐한 준비를 하곤 했다. 이제 그에게 또 그 시기가 온 것이었다. 간밤에는 주간신문 석장으로 코트 안쪽과 발목 주위 그리고 무릎 위를 덮고 잤건만 오래된 공원의 분수가에 있는 벤치 위에서 추위를 모면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 섬의 아늑함이 소피의 마음에 간절히 떠올랐던 것이었다. 그는 이 거리의 불황자들을 위해 자선이라는 명목 아래 마련된 시설들을 경멸하고 있었다. 소피에게는 법률이 박해보다 오히려 더 자비롭게 느껴졌다. 시나 자선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주변 곳곳에 있었으므로 찾아가기만 하면 간단한 숙식 정도는 제공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소피처럼 자존심이 강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자선의 혜택이 도무지 비위에 맞지 않았다. 박해의 손길에 의해 베풀어지는 자선의 혜택을 입을 때마다 금전을 대신하는 대가를 치렀어야 했는데 그 대가는 정신적인 굴욕감이었다. 카이사르에게 브루투스가 따라다녔듯 자선의 침대에서의 하룻밤에는 반드시 목욕이라는 세금이 붙기 마련이고 한 조각의 빵에는 개인의 신상조사라는 대가가 지불되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여러 가지 규칙에 따를 것을 요구하되 신사의 사생활에 부당한 참견을 하지 않는 법률의 신세를 지는 편이 오히려 나았다. 블랙 웰스 섬에 가기로 작정한 소피는 즉시 그 소망을 이룰 준비를 하였다. 쉬운 방법은 많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쾌한 방법은 어디든 인류 음식점에 들어가서 값비싼 요리를 시켜 먹은 뒤 지불할 돈이 전혀 없다고 말하고는 소란을 피우지도 않고 얌전히 순경손에 넘겨지는 것이다. 그 뒤의 일은 친절한 치안 판사가 알아서 처리해 줄 것이다. 소피는 벤치에서 일어나 유유히 공원 밖으로 나가 브로드웨이와 5번가가 교차하는 평평한 아스팔트 도로를 건넜다. 그는 브로드웨이 북쪽으로 돌아서 어느 휘황찬란한 식당 앞에 멈춰섰다. 그곳은 밤마다 값비싼 비단 옷을 차려입은 상류계층의 사람들이 최상품의 포도주를 마시기 위해 몰려드는 곳이었다. 소피는 조끼의 맨 밑 단추 위로는 자신이 있었다. 면도도 하고 코트도 말끔했으며 단정한 검정색 넥타이는 추수감사절에 여 선교사로부터 선물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의심을 받지 않고 이 식당 안에 테이블에 가서 앉게만 된다면 성공은 보장된다. 테이블 위로 보이는 그의 모습은 웨이터들에게 조금의 의심도 사지 않을 것이다. 우선은 구운 물오리 요리가 좋겠지? 하고 소피는 생각했다. 거기에 프랑스산 백포도주 한 병과 카망베르 치즈, 블랙커피 한 잔, 그리고 시가 한 대를 곁들이는 것이 적당하리라고 소피는 생각했다. 시가는 1달러면 충분할 것이다. 전부 합해봐야 가게 주인에게 혼쭐이 날 만큼 많은 액수는 아닐 것이다. 게다가 그만큼 배를 채워두면 겨울 휴양지로 가는 길이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소피가 그 음식점 안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웨이터의 시선은 그의 낡아빠진 바지와 해진 구두 위로 내리꽂혔다. 웨이터는 힘세고 날렵한 손동작으로 그의 몸을 한 바퀴 휙 돌리더니 순식간에 그를 길 밖으로 내동댕이 쳤다. 그것으로 물오리는 공짜로 먹힐 뻔한 운명에서 아슬아슬하게 벗어난 것이다. 소피는 브로드웨이를 빠져나왔다. 희망의 섬은 맛난 음식을 즐기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닌 듯 했다.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6번가의 길 모퉁이에 이르자 유리창 안으로 현란한 전깃불과 묘하게 진열된 상품으로 눈에 띄는 상점의 진열장이 보였다. 소피는 조약돌을 하나 집어 그 진열장을 향해 던졌다. 사람들이 순경을 앞세우고 모퉁이를 돌아 달려왔다. 소피는 호주머니에 양손을 찔러놓고는 구리 단추가 달린 제복 차림의 순경을 보고 활짝 웃었다. 아니, 이런 짓을 한 놈이 누군지 보았어? 흥분한 순경이 물었다. 아니,
여기 서 있는 내가 이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하고 소피는 조금 놀리는 투로 하지만 행운이라도 잡은 사람처럼 친절하게 말했다. 순경은 소피의 말을 조금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 유리창을 깬 사람이 재빨리 달아나기는커녕 순경을 기다려 자신을 고발할 리는 없기 때문이다. 순경은 반블록쯤 떨어진 곳에서 한 남자가 차를 타려고 달려가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고는 경찰봉을 꺼내들고 그 남자를 뒤쫓았다. 두 번을 연달아 실패한 소피는 왠지 서럽기까지 한 마음으로 어슬렁어슬렁 주위를 배회했다. 길 건너편에 그다지 크지 않은 음식점이 하나 있었는데 식욕은 왕성하나 주머니 사정은 변변치 못한 사람들이 배를 채우기에는 알맞은 가게였다. 그릇과 분위기는 괜찮은 편이었으나 수프는 묽고 테이블보는 얇았다. 소피는 문제의 허름한 구두와 낡은 바지 차림으로도 아무런 제약 없이 그 식당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는 테이블에 앉아 비프 스테이크와 큼지막한 핫케이크와 도넛 그리고 파이를 먹어치웠다. 그리고 나서 웨이터에게 무일푼이라고 고백했다. 자, 어서 가서 순경을 부르시죠. 아, 그 신사를 오래 기다리게 하면 못 써요. 하고 소피는 말했다. 나 참. 와, 아이 됐고. 아니, 너 같은 놈한텐 순경도 필요 없어. 하고 웨이터는 맨하튼 칵테일에 체리 같은 두 눈을 치켜뜨며 버터 케이크와 같이 능글능글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봐 콘! 일로 와봐! 콘! 일로 오라니까! 웨이터 두 사람은 소피를 딱딱한 길바닥에 왼쪽 귀가 납작해질 정도로 패대기 쳤다. 소피는 마치 목수가 접는 자를 펴듯이 관절 하나하나를 펴고 일어나 옷에 묻은 먼지를 털었다. 순경에게 체포된다는 것이 단지 장밋빛 환상이 지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섬으로 가는 길도 아득히 먼 곳에 있는 것 같았다. 심지어 2시 건너 약국 앞에 서 있던 순경 한 명이 소피를 쳐다보고 한참을 웃더니 저쪽으로 가버렸다. 5 블록 정도 걸어가서야 소피는 다시금 체포된 희망을 되찾게 되었다. 하늘이 준 것과도 같은 좋은 기회가 눈앞에 펼쳐진 것이다. 기품 있고 정숙해 보이는 젊은 여자가 쇼윈도우 앞에 서서 면도형 컵과 잉크스탠드가 진열되어 있는 것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고 그로부터 2m 정도 떨어진 곳에 덩치가 크고 무섭게 보이는 순경 한 명이 소화전에 몸을 기대고 서 있었다. 아주 천박하고 비열한 불안당의 모습을 연출해보자는 것이 소피의 구상이었다. 우아하고 고상한 희생양과 직무에 충실해 보이는 순경이 그의 눈앞에 있으니 그는 이제 순경의 손에 덥석 붙잡혀 안락하고 아담한 섬으로 겨우살이를 떠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생겼다. 소피는 여 선교사에게 받은 기성품 넥타이를 고쳐매고 자꾸 말려들어가는 소매자락을 끌어내린 뒤 한껏 멋부린 듯 모자를 삐딱하게 쓰고는 젊은 여자 곁으로 슬금슬금 다가왔다. 그는 여자에게 추파를 던지기도 하고 갑자기 하고 헛기침을 하다가 희죽거리기도 하며 무례하고 징그러운 불안당 신용을 뻔뻔스럽게 해냈다. 소피가 흘금 보니 순경은 자기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젊은 여자는 몇 발짝 비켜서더니 다시 진열장 안에 면도형 컵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소피는 대담하게 그녀 곁에 바짝 붙어 모자를 벗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봐 비델리어, 우리 집에 가서 같이 놀지 않겠어? 순경은 여전히 지켜보고 있었다. 봉변을 당할 위기에 처해진 젊은 여자가 손가락만 한번 까딱해준다면 소피는 사실상 섬의 피난처로 떠날 수 있게 된다. 이미 그는 형무소의 아늑하고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 듯했다. 젊은 여자는 그를 돌아보더니 손을 내밀어 소피의 옷자락을 잡았다. 그래요 마이크, 맥주 한 잔 사주신다면야 아까부터 말을 걸고 싶었지만 순경이 쳐다보고 있어서요. 소피는 떡갈나무에 착 달라붙은 담쟁이 덩굴인 양 자신의 몸에 매달린 여자를 데리고 울상이 되어 순경 앞을 지나갔다. 그는 아무리 노력해도 순경에게 체포당하지 않을 운명인 모양이었다. 아니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봬요. 소피는 다음 모퉁이에 이르자 여자를 내팽개치고 불이 났게 도망쳤다. 한참을 달아나던 그는 밤이 되면 가장 밝게 빛나는 거리로 변하고 사랑의 맹세와 흥겨운 노래소리가 흘러나온 곳에 걸음을 멈추었다. 모피 코트를 걸친 여자들과 외투를 입은 남자들이 찬바람 속을 즐거운 듯 거닐고 있었다. 소피는 불현듯 무서운 마법이 자기를 체포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사로잡혔다. 더럭 겁이 난 그는 으리으리한 극장 앞에 거드름을 피우면서 서성이는 또 한 명의 순경을 보았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풍기문란이라는 죄명을 떠올렸다. 길가에서 소피는 목이 쉬도록 고함을 지르며 혀 꼬부라진 소리로 넋두리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춤도 추어보고 고래고래 괴성을 지르며 온갖 방법을 동원해 난동을 부렸다. 순경은 경찰봉을 빙빙 돌리면서 소피에게 등을 돌리고는 지나가는 한 시민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예일대학 학생들이 하트퍼트 대학과의 경기에서 완승을 거두어서 자축을 하며 난리를 부리고 있는 중이죠. 소란스럽긴 하지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라는 지시를 받았죠. 좌절한 소피는 쓸데없는 소동을 그만두었다. 와, 씨, 이게 뭐지? 아니,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순경은 나를 잡아가 주지 않는단 말이야? 그의 머릿속에 섬은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머나먼 이상형처럼 느껴졌다. 그는 살을 애는 듯한 매서운 바람을 막기 위해 옷을 여몄다. 그때 담배 가게에서 한 남자가 시가에 불을 붙이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문 옆에는 그 남자가 들어가면서 세워둔 실크우산이 놓여 있었다. 소피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 우산을 집어들고 유유히 걸어나갔다. 시가에 불을 붙이던 남자는 황급히 쫓아나왔다. 아니 이거 보세요, 그건 제 우산입니다 하고 그는 준엄하게 말했다. 아 그래요? 소피는 좀도둑질에 상대를 모욕까지 하면서 비아냥댔다. 자자자자 이거 어때? 어? 저기 저 순경을 부르지 그래? 응? 아니 내가 당신 우산을 훔쳤잖아. 아니 왜 순경을 부르지 않는 거지? 아니 저기 봐봐, 저기 저 모퉁이에 순경이 서 있잖아. 우산 주인은 걸음을 멈추었다. 또다시 행운이 달아날 것만 같다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소피 또한 걸음을 멈추었다. 순경은 두 사람을 수상쩍은 듯이 바라보았다. 아, 물론... 우산 주인은 머뭇거리며 말했다. 아, 말하자면 이런 실수는 흔히 있는 일이죠. 만일 이 우산이 당신 것이라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실은 오늘 아침 어떤 식당에서 주웠는데 뭐 당신 우산이 틀림없다면 그야 당연히 당신이... 당연히 내 것이지. 어? 물론 내 것이고 말고. 아니 이게 아닌데. 조금 전까지 우산의 주인이었던 남자는 조용히 물러갔다. 그리고 모퉁이에 서 있던 순경은 야외복을 입은 늘씬한 금발 부인이 두 블록쯤 떨어진 곳에서 전차가 다가오는데도 큰 길을 건너려는 것을 보고 그녀를 도와주기 위해 얼른 달려갔다. 소피는 개수공사로 파헤쳐진 길을 따라 시내 동쪽으로 발길을 옮기다 부하가 치밀어 올라
우산을 웅덩이 속에 던져버렸다. 그리고는 헬멧을 쓰고 경찰봉을 든 순경들에게 욕을 하며 화풀이를 하였다. 순경들의 눈에는 그가 무슨 짓을 해도 죄가 안 되는 임금으로 보이는 모양이다. 이윽고 소피는 밝은 불빛도 소음도 거의 다 끊어진 어두컴컴한 동쪽 큰 길에 다다랐다. 거기서 그는 메디슨 광장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비록 공원 벤치를 하더라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는 본능에 의한 움직임이었다. 그러나 유난히 고요한 길 모퉁이에 들어서자 소피는 걸음을 멈추게 되었다. 그곳에는 조금 별난 모양으로 불규칙하게 지어진 박공이 있는 낡은 교회가 서 있었다. 연보랏빛 생유리창을 통해 온화한 불빛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그 안에서는 오르간 연주자가 돌아오는 안식일에 연주할 찬송가를 연습하느라 건반을 두드리고 있었다. 아름다운 음악 소리에 마음을 빼앗긴 소피는 소용돌이 무늬가 달린 쇠 울타리에 기댄 채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 있었다. 달은 하늘의 한가운데 높이 떠 있었고 길가에는 자동차도 사람의 발길도 뜸했으며 참새들은 처마 끝에 졸린 듯 지저귀고 있었다. 잠시 동안이나마 이 광경은 시골 예배당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소피는 오르간 연주자의 연주 소리에 매료된 채 새 울타리 앞을 떠날 줄 몰랐다. 그것은 그가 어머니와 장미꽃, 꿈과 친구, 그리고 순수한 마음과 깨끗한 옷을 갖고 있던 시절에 잘 알고 있던 찬송가였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빠져버린 구렁텅이와 그의 인생을 좀먹은 방탕한 나날들, 아무런 가치도 없는 욕망, 물거품이 되어버린 희망, 쓸모없게 된 재능, 자신을 지배한 비열한 동기들을 되돌아보며 두려움을 느꼈다. 그러자 곧 그는 이 새로운 기분에 가슴이 설레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절망적인 운명과 맞서 싸우고자 하는 강렬한 충동에 사로잡혔다. 나 자신을 이 진흙탕에서 건져내자. 그래, 다시 한번 새 사람이 되자고. 응? 그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악한 마음과 싸워 이기자고. 그 아직 늦지 않았어. 난 아직 젊어. 그 지난날의 순수했던 열정을 되살려서 다시 이루자고. 존엄하고 감미로운 오르간 소리가 그의 마음에 혁명을 일으킨 것이었다. 내일은 번학으로 나가서 그래 일자리를 구해보자. 그저 언제였더라? 아, 그 모피 수입업자가 운전기사 일을 해보라고 한 적이 있었잖아. 그래, 그러면 내일은 그 사람 찾아가서 일자리를 부탁해봐야 되겠다. 그래, 나도 이제 부끄러울 것 없는 인간이 될 거라고. 그리고 바로 그때 소피는 누군가 자신의 팔을 잡는 것을 느꼈다. 얼른 뒤를 돌아보니 순경의 큼지막한 얼굴이 눈앞에 있었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하고 순경이 물었다. 아니 전 아무것도. 소피는 재빨리 대답했다. 자자자 됐고 잔말 말고 빨리 따라와. 하고 순경은 그를 잡아 끌었다. 다음날 아침 즉결 심판에서 치안 판사가 그에게 말했다. 3개월간 블랙웰스 섬에서 금고형에 처함. Oh, no! 순경과 찬송가 잘 들으셨나요? 많이 부족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매우 큰 응원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